차가 왜 이렇게 됐어요? 차가 왜 이렇게 됐나요? 차가 왜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가는데 좌회전 들어온 차를 부딪혀서 내 차를 꽝 들이받았대요. 근데 여기가 주차 금지 구역이래요. 노란선 있는 데래요. 노란선 있는 데다가 차를 세워놨대요. 그래서 왜 불법 주차했어? 그러면서 90대 10 얘기한대요. 어떤 사고인지 같이 보실까요? 예, 90대 10인지 100대 0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어떤 사고인지. 신호등도 있는 데인데. 신호등 있는 데서, 비보 좌회전하던 차랑 사고. 그래서 내 비보 좌회전하던 차랑 직진하는 차랑 부딪혀갖고 여기 서 있던 차를 들이받았어요. 다른 각도 볼까요? 저기서 비보 좌회전하는 차랑 직진해 오던 차랑 예. 여기 있는 차를 박살냈군요. 여기 있는 차를. 흐흐. 어떤가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잠시 주차했다가 폐차당했습니다. 100대 빵입니까? 불법 주차이기 때문에 10% 과실이 있습니까? 투표 시작. 100대 빵입니까? 예. 그 차가 2차로 오던 차도 아니고 1차로 오고 있다가 비보 좌회전한 차랑 꽝 부딪혀서 2차로에 서 있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불법 주차 그럼 무조건 되고 10%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이고, 세 분이나 계십니다. 6%. 예, 그럴까요? 그럴까요? 이런 형식적인 판단, 네. 훌륭한 판단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우회전해서 나가고 있어요. 천천히. 주차가 아니라. 여기 직진하는 차한테 방해 전혀 안 주고요. 천천히 우회전해서 천천히 2차로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고나 꽝 때렸어요. 몇대 몇인가요? 100대 빵이죠.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다시 투표해도, 네, 불법이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떼고 잘못이라는 분이 계시니까 어차피 똑같은 결과 나올 거예요. 뭐한 분이나 두분 똑같이 나올 거예요. 투표 다시 시작. 예. 네. 불법 주차 때문입니까, 이게? 이렇게 설명해도 분명히 나와요. 분명히. 예, 10% 과실이라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 손에 장은 찢을까요? 안 돼, 안 돼. 장안 찢어, 장안 찢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분명히. 왜안 나와? 나와. 왜안 나와? 왜안 나와?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장안 지셔도 되겠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렇죠. 불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진행하는 차에 뭐 방해를 줬어요? 불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과태료만 내면 되는 거죠, 과태료. 아이고, 참나, 아직까지 보험사들이, 이렇게 무식한 보험사들이, 아이고. 근데 판사들도요, 무식한 판사, 아니, 죄송합니다. 판사들도, 불법 10% 그런 판사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것은 편도 1차로일 때죠. 지금 편도 2차로예요. 이럴 때는 불법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예, 이럴 때는. 100대 빵이어야 옳겠습니다.